예, 이명수입니다. 아까 정준 교수님께서 이재호 교수님께 알고 있었냐, 예상했느냐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1차 때 제가 토론회로 왔었잖아요. 그게 2월 18일이었죠. 그렇죠. 2월 18일입니다. 그리고 그날 31번째 환자가 나왔고, 그 다음날부터 신천지 사태가 시작이 됐죠.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저는 전혀 예상을 못했고, 대구 경북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 참석자를 중심으로 하룻밤 2월 29일인가 때는 자고 나니까 800명인가가 들어있었죠. 저는 전혀 예상을 못했고, 그래서 저는 저희 연구자들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뭘 확신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에 충실할 때더 좋은 해법과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코로나19 덕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걱정이 되고, 그렇지만 과연 제가 여기 서울대학교 온게 이제 10년이 됐는데, 요즘처럼 매일 다른 분야의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좀 약간 억지로 다합제나 융합을 얘기할 필요가 없이 지금의 하루하루는 다 융합이고 초합제고 함께 해야지만 협치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정말 바보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 저의 초점은 장기화에 있습니다. 장기화에 이미 왔고, 또 앞으로 더욱 장기화될 것 같은데, 저희 공중보건 비상사태에서는 대비라는 말을 쓰고요. 프리페어 한다고, 준비라는 표현보다 저는 대비라고 하는데, 이 대비와, 그리고 앞에서 선생님들이 해주신 그 여러 가지 정책, 그다음에 이 사회의 구조, 이런 것들은 다 대응과 대비에 걸쳐 있어서 그런 것에 어떤 함의가 있을지, 이것을 가급적이면 조사 결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사실은, 처음에 제가 윤 선생님한테 저안 해야 되겠다고, 왜냐면 저는 글로벌 영향을 다루지 않는다고 한번 못하겠다고 그랬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지금의 세계적인 이 대유행 상황에 세계가 지연된 대응을 했다, 늑장 대응을 한게 있습니다. 처음 최초 환자가 보고가 된건 12월 30일이었는데, 국제적으로 이 긴급 안보 차원의 회의는 무려 한 달이 지나서야 소집이 됐고, 이 뒷감당을 지금 전 세계가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빨리 대응했고, 그 비결 중에 하나는, 이미 앞서 선생님들께서 저는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망각의 동물이고, 좋은 것을 기억하고 힘든 것들을 잊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을 때 어떤 경험을 사전에 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영향은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것밖에, 지금 우리는 굉장히 늦은 상태에서 대응하고 있었고, 그 피해와 결과를 나누어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도 가급적이면 과할 정도의 그 대응, 그리고 대응이 장기화에 대한 대비로 가지 않으면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기고 언제까지 매번 깜짝깜짝 놀랄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이고요. 공중보건학자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매일매일 다른 분야의 선생님들을 만나고 그런 논의들을 할때 각자의 이 열쇠말을 분명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감염된 임팩트보다는 그보다 더 넓은 영향이 있는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용 교수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들을 주셨고 계속 배우고 있지만, 그런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저는 다른 말로 퍼블릭 리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치료제, 백신 개발, 진단 키트와 같은 것들이 상당히 저희의 지금 상당한 이 동력을 주고 있지만, 제가 우려하고 또 논의가 필요한 건, 방금 앞서서 부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더잘 예방할 거냐는 너무나 열려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도 없는 대화와 논의가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발표 제목을 저렇게 잡은 이유가, 거리, 격리, 고립이라는 걸한 이유가, 지금 저희가 꼭 공유해야 될 상황이 백신이 없고 치료제가 없는 팬데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국가가 잘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백신이나 치료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힘든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가 아니라 이게 전부다라는 태도를 가져야 하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시간이 없어서 15분에 이걸 다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만은, 저는 이 부분도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긍정적인 이 위기소통과 좀더 손실보다는 얻을 수 있는 편익 중심의 이 논의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유일한 효과적인 대책들이기 때문인 거죠.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전 국민 중에 거의 84만 명 정도가 검사를 받고 예방적이든 아니면 치료적이든 이 거리두기를 했고 그리고 격리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미 또 여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상당한 효과와 성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1월 말부터 그러니까 첫 국내 확진 환자가 20일 날 나왔었잖아요. 1월 20일 이후 직후에 조사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대부분을 공통 질문으로 해서 5차까지의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도 뒤에 앉아서 조금 전에는 지자체에서도 좀 관심을 보여서 경기도민 2,500명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쳐다보고 있었던 중인데요. 국민인식 조사는 제가 메르스 경험 때문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당시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서사가 됐던 아니면 변화가 됐던 아니면 문제나 성과가 됐던 쓰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의 기여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한국의 사회적인 거리두기 혹은 사회적인 격리나 아니면 고립의 성과는 아주 높은 수준의 권고행위 실천율입니다. 이거를 분류를 나눠서 개인적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마스크 쓰기나 손 씻기 기침 예절의 경우는 처음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고 가장 시그니처, 한국의 가장 시그니처 행위 하나를 꼽는다면 마스크 쓰기가 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1차 때는 저는 미처 그 당시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렇게 중요해질지도 몰랐었기 때문에 문항을 넣지를 못했고 2, 3, 4차, 5차에 가서 좀 점점점 질문들을 늘려가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개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실천 행위에 비하면 수치가 조금씩 낮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계속 이런 그 사회적 기타 행동들을 할 수 있을 것이냐를 내다볼 수 있는 것은 이미 많은 이론에서 밝혀져 있는 의향을 알아보는 것이고 그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 규범, 통제력을 보는 건데 제가 놀란 것은 그동안 여러 번의 관련된 주제들을 연구해왔지만 실정 수준에서 저렇게 5점 이상을 고르게 받는 경우 그리고 해낼 것이다 나는 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의지가 이렇게 높은 경우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왜냐하면 대부분의 건강 예방 행동이라고 하는 게 귀찮고 불편하고 하기 싫거든요. 즐겁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낮은데 이 코로나19는 예외적인 거죠. 뒤집어 가라면 지금이 평상시가 아니라는 거 비일상의 시대고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상당히 높은 효능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스크를 쓰는 건 도움이 될 거다.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다. 이게 함께 받쳐줘야지만이 이런 성과를 설명할 수 있지 정부가 무조건 하란다고 해서 하면 외국 일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권위주의에 순응하기 때문이다라는 식의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개인 수준의 마음속에는 이런 행위들이 도움이 된다가 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길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는 개인이 거는 행위에 대한 효능감보다 지역사회에 대한 에피커시가 높은 것에 상당히 주목을 하는데 예를 들어보면 우리 지역에 문제가 생겨도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에 대한 응답들이 회차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상승, 아주 크게 올라가진 않지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정치적 효능감도 여기 정치학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정치학이나 사회학에서 사용하는 정치 효능감 질문을 코로나19에 맞춰서 조사를 해보면 내적 효능감, 예를 들면 나는 일반 국민이지만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현황을 빨리 파악할 수 있고 어떤 게 문제인지를 알 수 있고 나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인터널 배리어블 들여 관련된 아이템들에 대한 평균 점수는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 번 조사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공적 신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와대, 예를 들면 질병관리본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5회차를 거듭하면서 한 번도 신뢰도가 떨어진 적이 없고 사실 이거는 좀 예외적일 정도로 해외에 지금까지 45개국에서 각자 나라에서의 정부 대응이나 아니면 이런 그 방역 주체에 대한 신뢰도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한국이 제가 볼 때 단연 1등일 것이다. 90%가 넘습니다. 가장 낮은 것이 언론인데 언론의 경우를 사실 공적 주체라고 분류를 안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건강과 관련된 의사소통에 있어서 언론의 위치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포함을 시켜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복지부 같은 경우가 중수본이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뒷수습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에 비해서 언론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아니면 한 몸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신뢰도가 질병관리본부라고 하는 방역주체보다 조금 낮았었는데 그게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노란색 하이라이트를 쳤냐면 이런 높은 수준의 공적 신뢰가 달리 말하면 아마 사회학자나 해석해 주시리라 생각하는데 국가와 국민 사이의 수직적 신뢰관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19에서 한국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성과이자 효과를 보여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연장선상에서 K방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국민들께서는 우리 사회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다고 이야기하고 외국보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이게 이제 언론에서는 이런 것들을 추려서 자꾸 보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K방역 대변인 연구했다는 식으로 막 댓글도 그렸는데 저도 사실 여러 번 봤는데 평균이 8점이 넘어요. 10점 찍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슬라이드에 넣지는 않았지만 비교 집단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하고 비교해보면 우리가 굉장히 잘했다고 나오고요. 독일이나 싱가포르나 대만하고 비교하면 그 점수가 평균 2점 떨어지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인 거리 두기, 격리, 각종 위기 상황에서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지만 하는 국민들의 반응의 입장에서는 성과이자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는 여러 번 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정부가 잘하거나 특정 리더가 잘한 거 말고 시민사회의 성공 요인이 뭔지를 물어봤는데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가 메르스 경험이고요. 메르스를 통해서 각인했던 거. 두 번째가 뭐냐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불편을 희생한 거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 세 번째가 높은 공적인 주체들을 향한 신뢰인데 이 3 요인이 제가 DNA로 그려봤는데 이 세 개의 요인이 통계적으로 계속 힘의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의료 시스템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제도의 설명력을 빼고 설명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는 진단검사에 대한 높은 부담감이 이제 나중에는 무료로 해줬지만 미국의 경우만 생각해도 초반에는 거의 400만 원 돈, 기본 검사만 해도 40만 원 넘어서는 그 부담 때문에 국민들이 그냥 참고 말지, 별 문제 아니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상당히 많았죠. 불법 체류자, 이민자들은 그리고 그 사회계층이 낮은 인구 집단은 사실은 코로나 검사 자체가 장벽이었고 한국은 그 점에서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두 번째 요소가 이제 소위 영혼을 갈아먹었다고 이야기하는 인적 자원의 헌신과 수준이라고 표현했던 것도 주목해 볼만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저의 고민이자 과제가 나온 건 선생님들하고 이제 나누고 싶은 건데요. 아시다시피 일상이 새로워져야 된다.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라이시 교수는 코로나 자체는 바이러스고 그래서 누구나 덮치고 공격을 하지만 그것이 초래하는 위기, 특히 경제적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갇히고 있었던 사회 구조의 취약함 그리고 사회 계층의 격차에 따라서 똑같지 않게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수가 적지 않고요. 그리고 삶의 질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정신건강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자리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삶의 질의 수준이 높지 않은데 거기서 차지하는 것이 생계나 가계 다음으로 정신건강이 있다. 스트레스가 높은 거죠. 의료인 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게 보겠습니다. 장기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점을 저는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하는데 이게 한두 달이 끝났었으면 결집하고 단일 대우를 만들어서 일관되게 일사불란하게 높은 수준의 방역활동을 함으로써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장기화가 되면 여기저기 균열이 생기고 각자 가지고 있는 가치나 선호 그리고 기존에 속해 있던 집단에 따라서 달라지는 양상이 생기고 그건 우리가 해이해져서 난으로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이해지고 기강이 흐트러져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원래의 삶의 습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들이 드러나는 이때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건 저는 수평적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에서 제가 성과로 보여드렸던 높은 공적 신뢰에 비해서 썩 그다지 똑같은 수준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는 신호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시간상 정신건강이나 일상방문화 과학소통 얘기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름만 적었었고요. 수평신뢰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고 그리고 지금 점점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1월달만 하더라도 무증상 감염 자체의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경향이 훨씬 압도적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무증상 감염이 사실 많은 것들의 문제를 일으키는 조용한 전파, 무증상 감염 상태에서 다니다가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집단 감염, 지역사회 감염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 지금 우리는 외국하고 다르게 강력한 봉쇄, 락다운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곳은 나름의 지침만 지키면 저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를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우리가 빠른, 그러니까 3T라고 이야기했던 빠른 검사, 빠른 추적, 그리고 강도 높은 추적과 치료를 중심으로 성과를 냈는데 넉 달, 다섯 달이 넘어섰고 점점점 길어지게 되면
앞으로 중요하게 될 것은 개인 개인 시민이 공적 주체를 믿고 의무를 지키는 그런 개별적 수준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간의 처지, 즉 이번에 쿠팡이나 이런 콜센터에서의 감염이 드러내는 것처럼 이 상황별 대비와 대응을 해줘야 되고 무엇보다 서로를 믿고 동참의 동력을 고발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러려면 수평적 신뢰 기반이 있어야지만 생활 방역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의 가장 중요한 소스는 내가 감염이 될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감염됐을 때 받게 될 비난과 피해를 두려워 신상이 털리고 동선이 공개가 되고 너 왜 거기를 갖고 네가 왜 그렇게 돌아다녀가지고 우리를 감염시켰냐와 관련된 손가락질이나 낙인이 두렵고요. 옆에 제가 분홍색으로도 표시를 했었지만 감염이 심각하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감염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계시는데 그 심각한 이유로 꼽는 게 저도 여러 번 오늘 지금도 다시 새 결과를 보고도 놀라지만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내 생계에 미칠 영향보다 그것이 남에게 초래할 영향, 즉 말하자면 이게 민폐가 되겠죠. 폐나 민폐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게 5차에 걸쳐서 신천지 때 치솟았고 조금 떨어졌지만 1차, 즉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았던 베이스라인에 비하면 낮은 상태가 아니고요. 내가 확진될까봐 두려워야 환자 권리, 환자 의무를 정상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주변의 비난, 주변에 내가 확진자가 돼서 그게 공개가 됐을 때 받게 될 비난 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점수가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해외 문헌에서 에이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감염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게 될 경우에는 낙인이나 혐오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회차를 거듭할수록 초기에 비해서 감염이 개인 책임이라고 하는 경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보도 듣도 못한, 아무도 겪지 못한 이런 일상들. 저는 특히 어버이날 저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참 편안하지가 못했는데요. 학생들의 모습들, 출근길의 모습들, 밥 먹는 모습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우리가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저런 소독, 방역이 일상이 되는 이런 것들 속에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사건들이 있고 보통은 확진자 숫자가 저렇게 연두색으로 떨어지면 기사량이 줄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여전히 11개 언론사를 중심으로 조사를 해보면 5월달만 해도 1000건대의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지도 벗어나 있지도 않고 그건 확진자가 줄어드는 것과 무관한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 뉴스를 보면서 불안함은 일원인이지만 분노가 치솟고 왜 분노가 치솟았을까요?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 답답한,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혐오의 대상이 이동합니다. 1차 때에는 중국인이었지만 이제는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2순이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에서의 집단 감염 때문에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의 표현이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보면 국민들이 지금 압도적으로 원하는 건 엄벌주의입니다. 그 채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사람들을 엄벌해야 된다는 입장들이 강한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바로 어제도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구로구 콜센터 그리고 쿠팡과 같은 이런 우리가 늘 사재기가 없었던 이유로 꼽았던 딜리버리 해주는 택배의 문제들인데 이미 응답을 통해서 판매 영업직과 생산 노무직에 속하는 근로자들은 한국 사회는 자기들에게 있어서 안전하지 않고 생활방역 실천이 가장 어려운 집단이었고 지금 내 생활방역 지침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는 그 긍정응답도 가장 낮았고 생활방역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2m 거리두기라고 대답했고 서로 간에 마스크 없이 일하는 경우에 상대가 10명 이상 응답자 중에 이 직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물론 이제 그 업체가 잘못 관리한 것은 지적돼야 되죠. 해결돼야 되고 그런데 당신의 안전이 당신의 직장에서의 감염의 안전이 비즈니스도 지키고 사회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단 알아서 해결하거나 해결하지 않았을 때 엄벌하거나 이렇게 가는 경향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은 다 넘어가더라도 맨 끝에서 지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목에 따르자면 자가격리라든지 여러 가지 급한 도움을 요청해야 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많지가 않고 대부분 한두 명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아예 없다는 사람들의 대답도 적지 않습니다. 이건 놀라울 일이 아닌 게 그동안의 사회종합조사나 여러 가지 사회학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변에 받는 도움이 빈약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이고 코로나19가 나는 각성시키고 나의 실천을 높일 수 있을지 몰라도 상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장기화 대비와 대응에 있어서는 취약함이 있다는 것을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다 돼가지고 더 뒷부분을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언젠가 좀 여유가 있을 때 차분히 조사의 결과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무엇보다 수평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상당히 일상이 마모된 집단들이 있고 특히 요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그 아까 그 이센셜이라고 이야기한 게 물론 의료인이나 이 식품도 있지만 저 분홍색 맨 왼쪽이죠 보시는 거에 주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택근무나 유연근무가 되고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가 안 갔다 되돌아오고 가려다가 못 가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이 주부들이 일상 회복에 있어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받은 농업생명과학대학 조병 지역 생명공학부의 김준 교수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시아 연구소에서 미래지구 프로그램 디렉터로 섬기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하신 우리 이지열 교수님께서 우리의 상황이 현재 전환의 계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전환의 계곡에서 생각을 글로벌 상황으로 좀 바꿔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 발표를 나눠보겠습니다. 복잡계라는 것은 설명이 쉽지 않지만 너무 복잡해서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기보다는 복잡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한테 구성원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결국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이 나눌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맥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태 시스템, 생태 시스템의 상한의 관점에서 두 번째는 사회 시스템의 사회적 기반의 하한 그리고 세 번째 맥락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지구 시스템 또는 우주 시스템이 안고 있는 열역학적 부담 또는 운명 이 세 가지 관점에서 글로벌한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심포지엄 포스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 아시아연구소에서는 지난 11월에 사흘 동안의 국제 심포지엄을 주최했습니다. 이 심포지엄의 주제는 아시아의 사회 생태적 건강에 관한 심포지엄이었습니다. 사회를 맡으신 정은식 교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올 것을 알고 있었냐? 어느 정도 네라고 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시아의 곳은 알고 있었습니다. 소장님의 리더십에 따라서 주제를 아시아의 건강에 맞췄는데요. 여기 내용을 잠깐 보시면 도대체 이 지역 사회의 건강에 대한 사회 생태적 관점을 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두 번째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만들어내야 되는 유용한 지식은 어떤 것들인지 네 번째는 그 지식이 왜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지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사흘 동안 한 200여 분의 12개국에서 오셔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전 방재문 사무총장님께서 오셔서 이런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조연에서 강조를 해주셨죠. 이거는 이 세포지문에서 저희가 내보낸 서큘러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목은 생태사회 시스템의 건강에 관한 타고의 전환 패러다임 쉬프트 해서 왼쪽부터 보시면 과거에 저희가 단일 학문으로서 사회인문과학이나 그런 자연과학을 시도할 때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연구하고 또 자연 시스템을 어떻게 연구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주로 사회 시스템은 시스템의 최적화 또 이걸 어떻게 조절할까 이런 데 관심이 주로 있었고 자연과학은 자연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에 주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점점 더 복잡하게 살기 시작하면서 우리 인류의 웰빙을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 웰빙을 위해서는 자연 생태계의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복합학문, 다중학문 접근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지난 약 10여 년 동안 특별히 지속 가능성이라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게 그냥 수렴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중첩이 되어서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구현을 하려면 사회 시스템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 선호도, 비전과 또 생태 시스템의 온전한 건강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학자간 연구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는데 잘 안 되어왔던 것은 앞선 발표자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비로소 저희가 단학문 또는 초학문 접근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진짜 필요한 것은 이러한 단학문 위에 초학문적 접근을 해야 되는데, 초학문과 기존의 학문과의 차이는 스테이크홀더, 이해 당사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함께하는 그런 학문적 접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맨 오른쪽에 이 두 시스템이 완전히 조합된 시스템이 나와 있는데요. 사회생태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것을 레이 케이월스라는 옥스퍼드 대 출신의 경제학자가 보너스 경제학이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오른쪽에 두 개의 원이 있는데, 안쪽 동그라미가 있고 바깥쪽 동그라미가 있는데, 바깥쪽은 생태학적 상한선을 나타내는 겁니다. 기후변화라든지 대기오염이라든지 해양의 산성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가운데 동그라미는 사회적 기반의 하한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그런 지대에서 우리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현할 수 있다, 이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 심포지엄을 마치면서 그 두 가지 질문과 한 가지 이니셔티브를 요약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그럼 과연 우리 사회생태 시스템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할 제1원칙이 무엇인가? 과학적인 가장 본질이 되는 법칙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아무도 그 답을 모릅니다. 사실 저희는 원칙이 없이 열심히 연구에 교육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대체 여기에 관련된 모든 나라 또는 공동체들이 서로 다른 목적, 또 굉장히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협력을 이끌어낼 것인가? 이것은 복잡하게 관점에서만 물어봐야만 뭔가 옵션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심포지엄 이후에 저희가 이런 굉장히 다양하게 퍼져 있는 공동체들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아시아의 생태 사회적 건강을 다룰 수 있는 리저널 허브를 구축하자, 이런 것을 제안을 했고요. 사실은 다음 달에 호주 브리스베인에서 국제학회에서 저희가 세션을 주관하게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1년 뒤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지금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목에 삼중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트릴레마. 그래서 딜레마도 아니고 세 가지 삼자태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생태학적 상황을 넘는 경제발전의 문제. 두 번째는 사회적 기반의 하한이 위협받는 문제. 근데 저희가 심포지엄 동안에 다뤘던 내용들은 사스, 메르스,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 것을 예비해서 뭔가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코로나19가 굉장히 빨리 닥쳤습니다. 이게 생태학적 상한선을 나타내는 소위 말하는 Planetary Boundaries, 행성 경계, 인류가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생태학적 상한입니다. 여기 보시면 시간 관계상 기후변화, 또 우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들, 성축권 오존 파괴, 대기의 에어로졸 부담, 그리고 해양의 산성화, 인질소의 생지화학 순환, 물 문제, 그리고 토지 사용 이용 변화, 그리고 생물 다양성, 유전자 다양성의 소식. 여기 보시면 수족수 안에가 안전지대입니다. 그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미 상당한 분야가 위험지대로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붉은색으로 나타낸 것들은 이미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3개 정도가 있죠. 더군다나 여기 점선으로 표현된 것들은 모두 다 식량과 관련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인류의 활동, 인류의 주식 때문에 우리가 생태계 상황선을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트릴레마의 두 번째, 사회적 기반의 하한선. 그래서 이미 지금 그런 생태적 상한선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사회적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경우는 지금 미국의 경우인데 빠졌군요. 미국의 경우를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이 원을 넘어가는 것들은 이미 생태계의 붕괴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사회적 기반을 나타냈는데 이 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사회적 기반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인데 굉장히 좋은 사회적 기반을 갖추고 있고, 다만 고용이나 평등에 관련해서 약간 부족한 그런 면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생태적 상황선은 지금 전부 다 이미
예, 상한선을 넘은 상태입니다. 생태계 붕괴를 이미 가져오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 지도적 차원에서는 굉장히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 대가를 미국도 치르지만 대부분 저개발국과 중진국들이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 또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인 방글라데시 경우로 보겠습니다. 한국도 미국과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아직 생태학적 여지가 토지 사용이나 물 쪽에 약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들은 이미 저희도 상한선을 넘었고 사회적 기반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미국과 달리 민주주의 질 그리고 사회적 지원 이런 것들이 조금 모자라긴 하는데 이 자료는 약 5년 정도 아웃데이트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예,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상당히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방글라데시를 보시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생태학적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회적 기반은 형편없습니다. 딱 한 가지를 제외하고요. 고용. 방글라데시는 100% 고용입니다. 비록 그 직장이 대단한 직장은 아니지만 국민 모두가 조그만 직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글라데시는 아직도 생태학적 상한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발전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사회적 기반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남아있는 여지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이 그림을 전체 국가에 대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린 것은 아니고 예, 여러분들이 연구한 내용을 제가 발췌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Y축은 사회적 기반을 나타내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사회적 기반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X축은 생태계 붕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숫자가 클수록 생태계의 파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로 빈곤국, 저개발 국가는 대부분 사회적 기반은 굉장히 취약하면서 생태적인 여지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방글라데시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C구역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선진국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굉장히 좋은 사회적 기반을 구축했지만 그것은 생태계 붕괴의 대가로 얻은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중진국은 황당하죠. 왜냐하면 생태계의 붕괴를 초래하면서까지 아직도 사회 기반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게 재미있는 그런 결과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에 따르면 지구상에 선진국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선진국은 이 D지역에 속해야 됩니다. 저희가 소위 말하는 스윗스팟이라고 하죠. 사회적 기반도 잘 갖추면서 생태계 붕괴도 가져오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를 저희가 선진국이라고 해야 되겠죠. 따라서 GDP 기반의 국가를 구분하는 이 사고의 틀은 제거되어야 된다. 지금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옳소. 예, 세 번째, 트릴레마의 세 번째는 이 모든 시스템이 연력학적인 운명 안에 담겨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본질적인 사실이라도 저희가 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연력학 제이법칙 근거한 것인데 엔트로피는 시간에 따라서 증가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우리 우주가 팽창하고 있죠. 그 엔트로피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 엔트로피가 최대값이 되면서 이제 모든 시스템이 죽게 되겠죠. 그런데 예, 이 엔트로피 법칙을 잘 놀랐는데 빨리 나가겠습니다. 고립된 시스템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열려있으면 마치 우리의 사회생태 시스템과 열려있으면 엔트로피 시스템 안에 엔트로피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서를 더 만들어갈 수 있죠. 시스템을 더 개선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질서의 증가는 우리가 줄인 만큼의 엔트로피를 바깥으로 퍼내야 됩니다. 바깥으로 퍼내는 것은 주변 환경을 망가뜨리게 되죠. 그런데 이 엔트로피와 같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또 다른 중요한 것이 복잡성입니다.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하죠. 그런데 복잡성은 똑같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엔트로피가 적당히 증가하면 엔트로피는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성은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사회생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단순한 시스템과 아주 혼돈한 시스템 사이에는 모든 시스템을 저희가 복잡 시스템이라고 하죠. 잠깐만요. 이 복잡성은 창발성과 스스로 짜임이라는 자기 조직화의 과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마 지금까지 보신 코로나 자료랑 조금 다를 겁니다. 이건 제가 직접
분석한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 시간을 그려봤습니다. 시간은 이 그래프 안에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Y축은 신규 확진자입니다. 매일 발생하는 신규 확진자. X축은 총 누적 확진자 수. 이것을 이 두 가지가 서로 자연에서 발생하는 그런 과정과 닮았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소위 과학에서 얘기하는 파워 명 법칙을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자료에다 로그를 취하게 되면 이 두 사이의 관계가 진짜 자연적인 과정을 닮아간다면 직선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직선으로. 근데 여기에 지금 제가 플라팅한 조건은 첫 번째 확진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탑10 국가. 두 번째는 경제 복잡성 지수가 이게 탑10인 국가. 여기서 경제 복잡성 지수라는 것은 한 국가가 수출하는 수출 품목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나타내는데 무역 능력이 생산성 지식에 대한 지각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높으면 생존 기반이 굉장히 튼튼하고 미래의 대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충격적인 건 여기 지금 체코가 있고 한국, 오스트리아, 일본, 스웨덴, 스위스, 중국, 싱가포르, 그리고 독일, 터키, 프랑스 뭐 이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선형 이 관계에서 밑으로 뚝 떨어지는 것 지금 코로나가 진정됐다는 것입니다. 예. 반면에 여기 미국을 보시면 코로나 진정돼야 되는데 지금 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자료는 브라질, 러시아 마찬가지로 브라질은 계속 증가하고 인도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스페인,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지금 계속 안정세에 들어가고 있죠. 이 그래프를 보면 대략 이게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또 언제 우리가 락다운을 풀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좋은 정보를 제공하긴 하는데요. 이 선형 지역에, 이 수직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 분석을 따로 해야 되는데 여기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은 그만큼 대가를 이미 치른 것입니다. 이 앞쪽에 있는 나라들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를 잘 대응한 이 나라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거버넌스 그리고 관리 그리고 모니터링이 어떻게 비전이어링을 잘 해내느냐의 차이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하시면 잘 보이지 않지만 중국은 일단 자료가 좀 의심스럽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슷한 양상은 보이는데 여기까지 오기에 과정이 이 자연적인 발생 패턴과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머니플레이트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상황을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분석할 수 있으면 국가 차원에서 얼마든지 이걸 미리 분석해서 원하는 모양새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안 되죠? 넘어가지 않고 전원이 부족하다. 아, 예, 뭐 끝내야 되니까요. 아, 그래서 뒤에 좀 모자라긴 하지만 그래서 비전을 어떻게 엔지니어링 하는가의 차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맨 끝에 보시면 미국이 있는데 미국은 다른 나라처럼 빨리 이거를 안정세를 잡아서 예, 피해를 줄여야 하는데 지금 이거를 질질 끌고 있어요. 이게 지금 로그로그 그래프이기 때문에요. 꺾어지지 않고 지금 판판하게 간다는 것은 여전히 계속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국민들이 치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 그래프의 행태는 거버넌스나 국가나 누군가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의 질병본부와 미국의 질병본부를 비교해보면 확실하게 비전이라는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비전의 청사진을 던지고 그것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삼박자가 굉장히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예,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와 그것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됐나요? 예, 그래서 그 비전이어링의 차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왼쪽에, 죄송하지만, 예, 각 기관의 비전 스테이트먼트.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비전이 명확 완화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끌어안을 수 있고, 다섯 개 고리, 정말, 예, 보안, 안전,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그 다음에 표준화, 그리고 시너지 만들어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선 공동체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무브먼트를 자꾸 창출해내고, 그 다음에, 예, 퍼포먼스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
그런 문화를 창출해내고 이런 이야기들 미국은 비전 스테이트 자체가 없습니다. 그 미션이 굉장히 길게 잡다하게 복잡하게 나와 있어서 다 맞는 소리인데 끌어안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비전은 없고 그냥 플레지 롤에 나와 있는데 한국은 거기다가 또 스트래티지 트리티 잘 아시죠? 에, 뭐죠? 테스트, 트레이스, 트리트 거기다 또 다른 T, 트랜스퍼런트. 예.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트레지디 오브 카우먼을 트레지디 오브 카우먼으로 한국인이 잘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좀 삐졌는데요. 요약은 복잡이 단순입니다. 코로나는 예, 이 생태적 파괴, 인간의 양, 그것 때문에 사회적 기반이 무너졌고 예, 이 모든 게 서로 연동되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의 복잡한 삶에서 단순한 삶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단순한 삶의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데 바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그걸 안아야 될 것들입니다. 코로나를 많은 분들이 태풍에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2의 태풍이 몰려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태풍. 감사합니다. 사찰 학술회의입니다. 사찰 학술회의의 2부 순서. 지난 2월 달에 서울대학교에서 처음 시작해서 2차, 3차, 4차 계속 붙여오는데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뭘 해야 될 것이냐에 관한 토론까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대안적 전망이라는 주제로 2부를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발표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서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제일 먼저 코이카 연구정보센터의 윤유리 박사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4차 산업혁명과 국제개발 협력에 관한 얘기를 주시고 우리 코피 국제보건의료재단의 진주환 본부장님께서 보건 분야에서 지금 할 일이 가장 많은 데인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국제개발 협력, 국제연대에 관한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지금 2차, 3차, 4차 계속 단골 손님이지요. 우리 고길본 박사님. 그래서 정책 혁신을 통한 문제 계급계수의 리클리어스 재건에 관한 전략까지를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 때문에 발표를 합니다. 마지막에는 경희대 이성훈 특임 교수께서 코로나19 담론 그리고 ODA 또 공공외교라는 데 있어서의 대안적인 솔루션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까 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는 어떻게 knowledge와 action을 링킹시켜 나갈 것이냐에 관한 얘기들이 정리를 해나가는 시기입니다. 단학문, 초학문을 넘어서가지고 멀티스테이크홀더 결국은 아카데미아와 코이카와 같은 인포메이션 바디가 같이 만나고 공공이 만나고 시민사회가 같이 만나기 위한 작업이죠.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윤유리 박사님 모시고 첫 번째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냥 가벼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네. 안 넘어가나요? 아, 네. 네, 그래서 간략하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고 4차 산업혁명이 사실은 코이카의 분들이 계속 붙잡고 있는 주제가 어떻게 하다보니 되었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과 개발혁명이라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던 과정에서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혹은 어떤 가속화가 혹은 어떤 고민들을 저희가 더 해봐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뭐 다 아시겠지만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뭐 이런 단어들을 내세우면서 저희 다 삶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가장 유용해진 에너지원으로 저희 손꼽는 게 데이터가 되었습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축적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우리 방향성에 큰 영향을 줄 거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잘 수집할 수 있는 사람이 새로운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거다.
이제 힘이 힘을 가진 국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변화들로 인해서 보면 새로운 기술들도 나타났고, 혹은 기존에 있었던 기술들이 융합이 되면서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저도 약간 생소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플랫폼 경제가 등장하면서 모든 것들이 가상 세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오히려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에 이제 저희 곁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장소와 공간이라는 이런 제약 조건이 약간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리고 한계 제로 비용이 한계 비용이 제로가 되는 이런 사회에 도달을 하게 되면서, 사실 공유 경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된 것도 더 이상 소유를 할 필요가 없는, 다음에 이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구입하거나 활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비용이 들지 않는 그런 이제 사회가 도달을 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경제 구조적인 그런 변화도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EF에서 가장 크게 얘기했던 그 일자리 시장도 굉장히 크게 변화할 거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WEF의 예언에 말씀했던 그런 일자리 감소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빨리 오게 된 상황이 발생. 그 다음으로 그냥 이야기를 이어서 하게 되면은, 그러면서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저희 생활 패턴도 바뀌게 되고, 사회 구조도 바뀌게 되고, 규범이나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이런 프레임들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필요하게 된 거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합해서 저희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제나 규범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가 한 축이라면은, 이것들이 우리가 온라인에서 어떻게 했을 때 어떤 규제를 적용을 받고 어떻게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보호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개발 협력을 하는 부분에서 왔기 때문에, 개발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사회적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차이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가 있고, 것들을 실제 생활로 흡수를 시켜서 지속 가능하게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경제적인 이유로 선진국에 의존을 했던 것보다 오히려 이런 기술이나 데이터로 인해서 의존을 하게 되는 부분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점이 발생을 한다는 데에서 저희 쪽에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었었던 거고요. 그러던 와중에 코로나가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화면에 저희가 떠오르게 되는 큰 단어 두 가지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원티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자리에도 사람이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 본다던가, 우선은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되고, 그다음에 웬만하면 만나지 말고 해결을 하자고 이제 돌아서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한국이 제가 이제 짧게 생각하기로는 어느 정도 쉽게 수용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라, 혹은 갑자기 재택근무를 시행을 해라라고 했을 때, 큰 혼란이 없이 자연스럽게 기존에 있었던 인프라들을 활용을 해서 적응이 가능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서는 재택근무 이렇게 일을 했을 때 그들은 유연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도 하고, 필요하면 재택하고,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온라인에 접속을 해서 일만 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오히려 저희는 거꾸로 출근을 해야지 일을 하는 그런 이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막상 이 재택근무로 다 돌아섰을 때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인터넷 선이 느리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일을 하는데 제약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면 저희는 그런 문제를 토로했던 그런 기관들은 별로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일 재미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넷플릭스를 보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이거가 온라인으로 고화질로 했을 경우에는 다운로드를 받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 저화질로 낮춰서 공급을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국에서도 왜 굳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해외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그런 인프라가 조금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물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사재기 대란이 없이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떠오르게 되는 게 원격 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원격 진료는 사실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연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물론 다른 측면의 논란이 있어서 쉽게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인프라는 지금 갖춰져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팜이 뜨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자급자족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터져서 한국에서 식량난이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과 그다음에 산업용 자율 로봇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또한도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서 저희가 갖고 있던 그런 많은 상품들에 대해서 이제 자국으로 다 이동을 시키고 이거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사람이 직접 할 수 없고 많은 양을 한꺼번에 생산을 해야 되는 거에 대비해서 로봇을 통해서 빠르게 많이 안정적으로 수급을 하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도 있고 재미나거나 혹은 뭐 약간 특이한 것인데 국가 안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생명 안보라는 게 이제 단어가 하나 더 추가가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국가의 국민의 생명도 책임져야 될 수 있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되게 도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점이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유무역이나 보호무역, 뭐 자유질서, 선박 시대 다시 좀 다 폐쇄적으로 돌아서고 자급자족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극단적인 우려까지도 가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그러지 않고도 우리가 비대면 생활을 혹은 감염병으로 어느 정도 보호받으면서 생활을 할 수 있게 4차 산업혁명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사회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동시에 경제 위기도 같이 극복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존재하고 있는 이런 불확실성이 증가됨에 따라서 이런 공포를 낮추기 위해서 기술에 대해서 기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좀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그려지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이와 함께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보아야 될 것들이라고 한다면 기술 개발이나 기술 경쟁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선도자 역할보다는 저희가 여태까지는 빠른 추격자의 역할로서 이제 많은 경제의 발전을 이뤘는데 이제는 선도자의 입장으로서 리드를 해가야 되는 입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있고요. 그럼 이제 규제 측면에서는 진료나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정보 보안을 가지고 갈 것인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관계는 어떤 식으로 효율성 높게 이제 안정 빠른 시간 내 안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제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실 저희는 저희 기관에서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제도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데이터도 같이 제도국화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요즘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을 더 가속화시키자, 더 발빠르게 움직이자라고 하고 있는 그런 타이밍에 제도국에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지 라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면은 생각들을 한번 저희 기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정보센터에 있다 보니까 연구를 몇 가지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과 국제개발혁명 이런 큰 틀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들을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이제 더더군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실상은 국경이 다 봉쇄되게 된 것과 비슷한 이제 효과가 일어나고 있어서 많은 사업들이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러다 보니 이런 것도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가지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어느 정도 개도국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비대면 혹은 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계속
대발협력 사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지는 국민 매우 많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관련해서 전략이나 정책들을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과 정책을 어떻게 같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과 무엇보다도 접근 방법에 있어서 기존에 해왔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또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시급한 상황이 급격하게 다가온 때입니다. 사실 개도국 하면 안 돼요. 네. 개도국 하면은 이제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어 있다. 그다음에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내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재미난 건 저희는 이제 컴퓨터 처음 사용을 해서 까만 화면에 도스를 전화를 지나는 핸드폰이나 바로 핸드폰으로 사용을 하고 있듯이 기술의 점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가면서 사업들이 어떤 특정 기술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사실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그 개발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니치 마켓으로 데이터 클렌징입니다. 그리고 생산하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사실상 데이터 취급 안 하는 경우들. 이대로 이제 저희 기반 같은 경우는 엑셀을 한글처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는 판에 입력하는 쓰고 있는 때가 종종 있어서 이걸 사실상 분석을 하려고 하면은 데이터가 많은 작업이 수작업이 필요로 합니다. 한 칸에 세네 가지 정보가 들어가 있고 쓰면 안 되는 정보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다던가 필요한 것들이 외모로 달려있다던가 이렇게 분석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고 또 저는 비전자로 되어 있는 그런 문서들을 데이터화하는 데 있어서 개도국에서는 그거 작업을 수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저희가 이제 우리는 인터넷 활용해서 웹사이트 통해서 웨비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이나 국가들에서는 목소리만 녹음을 해서 공유를 하는 사실상 화면까지는 아니지만은 목소리만 통해서 공유를 해서 자신들의 지식을 전파하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도 있어서 개발협력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이질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상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이제 다만 전력 수급이나 이제 인터넷망 그다음에 관련된 규제 투명성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적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도 개발도상국 우리나라 아니니까 우리나라 국경 봉쇄하고 우리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어서도 감염병을 낮추면서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서 해보고자. 안녕하세요. 그 한국국제법원으로 지난 그 근로물 개발평가 공부를 본다고 하는 천주 한정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그 서게 된 다는 이제 저희 앉아 계신 아시아 영토 박진규 장님께서 저희 사무총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발표를 해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총장님께서 네가 가라 라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오게 됐고요. 오늘 맨 처음에 주제를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는데 아마 대한민국 그 공적개발원죠. 보통 ODA라고 하죠. 그럼 공적개발원제에 대한 그 전체적인 이 보건 분야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운영 방향이나 앞으로 향후 2020년에 진행한 방향은 다음 달에 그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 위원장이시고 그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방향을 잡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아마 저희 그 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희 재단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개도국에서 그 개발도상국에서 보건의료 사업은 이런 방향으로 추진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200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맨 처음에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그 이종삼 총장님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그 이종삼 총장님께서 지금 가장 화제가 된 IHR이라고 그러죠.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을 2005년에 만드셨고 2006년에 WHO 세계보건총회를 준비하신 중에 사무실에서 뇌출혈로 인해서 사망하셨죠. 그래서 그 이종삼 총장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 2006년에 저희 재단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저희 재단의 목적 사업은 총 7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제 ODA 사업이 있고, 지원 사업이 있고, 그리고 재외동포, 외국인 근로자, 해외 긴급고, 그리고 의료자원 지원 사업이 있고, 그리고 이종 사무총장의 기능 사업이 있습니다. 그, 먼저 그 ODA 사업이라서 말씀드리면은 저희 재단에서 국제보건의료 재단, 그 코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제 모자보건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정책혁명 사업. 개도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단기간에 이런 건강보험이란 100% 가입이라는 걸 이루어냈고 어떻게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내서 끌고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이번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사망자가 많고 많이 힘들었던 점이 그 7,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보험에 혜택을 못 받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도 많은 그 미국이 지금 고생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염병 관리 사업을 하고 있고 병원 운영 컨설팅 사업은 저희가 수출은행하고 수출 좀 이따 자세히 수출은행에서 하드웨어적인 면 병원 건립하고 의료기기를 지원을 하고 저희 한국국제보건 코피에서 그 병원의 전문 인력하고 병원 운영 관련돼서 자문 및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외에 응급을 챙겨 의료기기 관리 운영 체계 구축 사업이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종욱 박사님 이름을 딴 국내 그 초청연수를 하는 이종욱 펠로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 그 재단에서 추진하는 모자보건 사업의 하나의 틀입니다. 이 모자보건 사업을 할 때 저희가 단순 지원보다는 그 나라의 정부 기획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의료 인력 그리고 의료 시설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같이 컴포넌트를 넘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 시설만 그 전원 체계를 수립하는 즉 1차 병원, 2차 병원에서 서로 전원 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그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지역사회. 개도국에서는 사람들이 아파서 병원을 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보통 한 마을에서 보건소에 가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병원에 갈 비용도 없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 있는 보통 예전에 우리말로 산파라고 그래서 산파를 통해서 애를 낳다 보니까 모성 상황률하고 영아 상황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 다음 사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희 병원 운영 컨설팅 사업입니다. 여기가 모잠비크입니다. 모잠비크 텔리마이라는 곳에 EDCF 차관 사업을 통해서 병원 건립하고 의료기기를 지원을 했고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이종욱 펠로우십 및 컨설팅 사업을 통해서 현지에서 컨설팅하고 국내에 저희가 초청연수를 통해서 의료인력을 갖다가 역량을 강화를 하면서 병원에 원활한 의료 운영, 병원에 원활한 운영 및 의료 서비스의 제일 좋은 제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이 제가 이제 이종욱 펠로우십입니다. 저희가 연간 한 100명 정도 매년 개도국 대상으로 사람들마다 교육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보건 정책가 등을 교육시키고 있고, 2007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고, 2019년까지 현재 943명을 갖다가 저희가 교육을 갖다가 시켜서 이종욱 펠로우들을 양성해냈습니다. 이제 코비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 아실 텐데요. 작년에 19년 12월에 발생했죠, 중국에서. 그래서 팬데믹이 발생을 했고, 아마 지금이 5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5월 20일 전에 490만 명이었고. 그리고 이거를 앞으로 지금에서 국가 간에 이제 락다운이 걸려서 다 피하고 있지만은 국가 간에 교류가 있는다는 저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주요 협력 대상별 보건안 등 보건 안보 관련돼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역량 강화하는 게 아마 절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봤을 때 어떤 학자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다 세보진 않았는데 들은 얘기인데 코로나가 발생하고 관련돼서 논문하고 저런 아티클이 나온 게 지금 2만 2천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폭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 해결 사태를 갖다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오늘 이 자리도 그 한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제가 설명드릴 게 한겨레신문에 나왔던 얘기죠. 말라리아로 이제 76만 명이 사망자가 이를 것 같다. 이 원인이 뭐냐면은 WHO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딱 얘기를 했던 게
지금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의 80%를 코로나 대응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력, 자원, 모든 걸 다 이제 쏟아붓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개발 협력 파트너들도 자금을 다 빼고 있어요. 일단 코로나, 긴급상.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다 이해를 하는 바이지만, 앞으로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됐을 때, 한쪽에 있던 자원을 다른 쪽으로 다 빼서 코로나 대응에 쓰게 되면은, 기존에 지원을 받던 그 큰 부분에 홀이 생기게 됩니다. 그 사용에 대해서 그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계속 논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4월 30일하고 5월 1일에 그 WHO 세계보건기구의 모자보건 관련 발단된 최고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저도 이제 참석을 해서 화상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도 나온 말이 성명서를 내고 그 도너들의 이탈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그 자금의 이동은 그 이해를 하지만 긴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모자보건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레벨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다시 그 모성평안률과 유효성률이 다시 또 급격하게 올라갈 거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자는 성명서를 내자고 합의를 봤었습니다. 그때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또 한 가지로 이제 한국 사항도 마찬가지겠죠. 한국이 아마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유병률이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연간 한 2,000명 정도가 결핵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시는데요. 얼마 전에 그 결핵 전문병원인 마산병원, 그러니까 마산 국립병원에 병원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3개월 동안 결핵 환자에 대해서 그 제대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유는 이게 코로나 전담 지정병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모든 인력과 자원을 갖다 쏟아붓느라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참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마 저희가 올해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대해서 다른 모든 질병 분야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모든 자원을 갖다가 지금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 다른 분야는 어떻게 됐을까라고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나 그쪽으로 한번 다 같이 검토를 해보고 더 개선시킬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브라질 내용입니다. 요새 중남미로 상당히 많이 퍼져나갔죠. 코로나와 관련돼서. 더 이상 이게 의료 분야만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버넌스 자체가 흔들리게 되죠. 지금 이 브라질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같이 지원하는 나라 중에 라오스가 있습니다. 라오스란 나라는 3개월째 19명이에요. 사망자가 아니고 확진자입니다. 확진자가 늘어나지도 않고 사망자도 없습니다. 주변에 캄보디아하고 베트남이 다 있지만은 사망자가 늘어나지 않고 확진자도 없고 사망자도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아마 그 저희가 바라보는 그 의견은 이렇습니다. 진단 검사에서 확진을 받아도 병원에서 치료를 제공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적절한 의료시설이나 의료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보건부 관계자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그쪽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그 아마 뉴스에도 나왔지만 염소를 대상으로 검체를 채취하는 검사를 해봤더니 그것도 양성이 나왔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관련자들 전체를 갖다가 감사를 실시하셨습니다. 지난 5월 초부터 5월 지난주까지 했죠. 감사를 진행을 했고 그 기간에는 진단검사 자체를 갖다 일절 금지시키셨죠. 그래서 지금 탄자니아 같은 나라에도 과연 확진자가 몇 명인지 거기에 따라서 사망자가 몇 명이 나는지 정확히 집계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이제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요. 빠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특정 분야의 지원보다는요, 기존의 ODA 사업에서, 이 감염병 관련돼서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 수요를 파악하고, 거기에 일정 부분을 반영을 하든가, 아니면 신규 사업이 좀 개발될 때는, 기존 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관과 그, 대한민국의 ODA를 같이 수행하는 기관 간의 연관 및 협업이, 그 어느 때부터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그 좌장으로 계신 그 송진우 이사님께서도 직접 감염병 코로나 대응에서 적극적으로 연계 및 협업을 하자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을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긴급 지원은 다 아시다시피 일단은 코로나로 인해서 급박한 상황이니까 일정한 물자 지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많은 국가 지금 한 150개 국가 정도가 한국은 대체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경험 공유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 아까 보건복지부가 그 경험 공유를 하는 웹세미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성취지원 차원에서 저희가 네 가지 분야로 나눠봤습니다. 그 나라의 정착행정,
예방 감시, 진단 검사, 그리고 치료 관리를 각 분야별로 어떻게 강화를 해야지만 이 위기나 사태를 갖다가 향후에 다시 이런 세컨드 아니면 다른 질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더 이상 이런 감염병은 아까 말씀하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더 이상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구촌 전체 그 공동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트워크하고 그런 훈련 같은 거를 공동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지원 관련한 웹쌤이나 물품지원 그리고 전문인력구매정 갖다가 저희가 지금 올해 계속 추진을 하면서 검토 중에 있고요. 아마 그 상시지원 그리고 그쪽 그 나라의 그 감염병 관련돼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해외 사무소가 저희가 전체 총 8개국이 있는데요. 그 사무소를 통해서 보건부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그 나라에 진짜 어떤 수요가 있는지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 같은 부분은 이제 그 실험실 인프라 그리고 공공병원의 인프라 그리고 ICT를 활용하는 그런 감염병 감시 체계를 갖다 구축하는 게 있을 거고 연령 강화는 저희 이종호 폴리오실이나 아니면 다른 청소년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사, 간호사 그리고 진단검사 분야 아니면 역학 분야 등등의 그 감염병 관련된 인력들을 양성하는 데 저희가 지원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가 있어도 그 나라의 전체의 그 적절한 정책 및 시스템이 없으면 운영 힘드니까 정책 자금을 통해서 원활한 운영 및 보고 그리고 대응을 갖다가 지원하는 게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인식 개선이 관련돼서는 지역 주민 대상 감염병 영업의 인식 개선하는 점인데 이걸 갖다가 제가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그 웹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질문을 받았는데 예방은 어떻게 했냐 하면서 우리는 손 씻기 강화하고 마스크 쓰고 막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하는 화상회에서 나왔던 분이 다 좋은데 우린 무리 없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위해서. 그래서 아마 이 다음 표를 보시면은 이게 전체 하나 틀인데요. 새로운 쪽은 아까 분야별로 나눴고 가급 쪽은 저희가 지원 분야별로 나눠서 인프라 쪽은 이 ICT나 활용 아마 우리가 그 ICT를 활용해서 가장 먼저 할 수 있었던 거는 저희 대한민국은 네디스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National Emerging Disease Information System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각 보건소 및 모든 기관들에서 실시간으로 환자 발생 동향을 갖다가 입력을 하고 그 데이터가 국립중앙원에 모이고 모인 데이터가 질병관리본부에 보고가 됩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특정 질환에 대해서 독감이면 독감 아니면은 이런 코로나면 코로나에 대해서 전체 집계가 모이고 있고요. 개도는 그게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죠. 아무도 서베일런스, 스크리닝을 위해서는 이쪽 분야가 지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도 이쪽 실험실 강화, 공공병원 강화, 그리고 역량 강화는 이 네 개 분야로 나눠서 저희가 지원을 하면은 그나라 인력 양성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정책자문, 그리고 인식 대상 활동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사업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요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 전문 인력들이 상식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관련돼서 보건 인력 관련 동향 및 조사 자료를 축적을 해나가고 관련 기능과 공유를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이유입니다. 저희 라오스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모자보건 분야, 의료기기 분야, 감염병 분야, 1차 분야, 2차, 3차, 인력 강화 그리고 보건재정 분야 관련돼서 각각 사업을 맡다가 그 나라 수요에 맞게 컴포넌트에 맞춰서 그 나라 보건별 체계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분야인지 공동대응 기반 훈련 이거는 추후 WHO나 다른 모든 개발하는 파트너들과 함께 이쪽으로 같이 공동대응 및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상시 훈련을 활용하면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저희도 이제 간담회를 하고 관계가 업무하기도 하고 수요조사를 마치고 그리고 탄성전을 실시를 해서 2021년에 저희 사업을 진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보다 나은 지구촌을 만들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